코로나 이후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 불가피할 땐 과감히 결단하겠다. 국내 코로나가 1000명대를 넘어서며 최대 확산 위기를 맞자 우리 정부가 한 말입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과 의료진이 지쳐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20일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충분한 병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의료진과 병상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주말부터 영하로 뚝 떨어진 날씨에 의료진들은 이젠 추위와도 싸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최근 SNS상에서는 방호복을 입은 채 핫팩으로 얼어붙은 손을 녹이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공유되었습니다. 선별 진료소 천막은 바이러스 확산이 높은 산밀, 밀폐, 밀짚, 밀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아무런 벽을 세우지 않아 그대로 차가운 바람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올여름 찌는 듯한 폭염을 견뎠던 의료진들은 또다시 겨울 한파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미 국내 SNS에서는 1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 의료진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시민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도 안타깝지만 1년 가까이 버틴 의료진과 방역 관련 종사자분의 건강이 염려된다며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의료진들을 돕는 것이라고 올려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다른 시민도 깨진 독에 물 붓기식도 아니고 내가 의료진이었다면 정말 허망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진심으로 의료진들의 노고를 높게 사며 정신 건강까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낙상으로 인한 골절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정경 청장이 돌아오자 눈물 난다는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팔에 깁스를 하고 퉁퉁 부은 눈으로 나타난 정경 청장의 모습은 지금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지쳤음에도 얼마나 꿋꿋이 버티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정경 청장은 과거 메르스 당시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도 이번에도 헌신을 다해서 방역을 책임지며 자리를 지킨 이유를 사명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 네티즌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이들 때문에 대한민국에겐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지금 코로나의 위기는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미 삼성, SK, LG 등 대기업들은 각각 보유한 연수원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내놓아 격려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병실이 부족해지자 평택 박이병원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겠다며 병원을 통째로 코로나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내놓았습니다. 220개의 병상 전체를 코로나 전담병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에 있는 다른 병원도 40개의 병상을 중환자 치료를 위해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전국의 병상 90%가 민간 병원에 있기 때문에 민간 병원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전담병원이 되면 코로나 병원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는 부담이 있지만 박예병원 김병근 원장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의료계가 나서야 한다. 우리 병원 이외에도 각 권역의 다른 많은 병원들이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자 전국 의대생 300여 명이 의료봉사에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9월 국시고발로 논란이 된 본과 4학년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환자의 생명을 볼모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의대생들은 다시 방역에 적극 협력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란 기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선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편견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되면 치료를 받거나 격리되면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코로나에 걸리고 힘들게 격리돼 치료를 받았는데 사회에서도 지탄받는 분위기는 견디기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지방의 한 초등학생들의 포스터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한 현관 포스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오래 있느라 고생했고 앞으로는 더 힘찬 학교 생활하자. 이 포스터는 확진되고 한 달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한 후배들을 위해 6학년 학생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포스터는 화이팅과 웃는 얼굴과 함께 너희가 다시 와서 우리는 너무 기뻐라며 응원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처음 등교한 학생은 등교 전에는 다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환영 포스터를 보고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치료를 받고 처음 돌아온 학생들이 고립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끼고 있다며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민간 코로나 검사센터가 국세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우리 돈으로 3만 원만 내면 누구라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고열나는 증상이 없으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3천명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불안한 시민들은 자구책을 찾았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에선 기업 내 감염 확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지 않으면 출근시키지 않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는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지금 신청하면 내년 1월 5일 이후에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은 검사는 정식 검사로 인정되지 않아 양성이 나오다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일본 당국은 확진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일본의 감염자는 한국의 4배 가까이 됐지만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PCR 검사 수는 오히려 더 적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보면 실제로 일본 내 확진자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초기 당시 일본에서는 코로나가 걸린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증상이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지탄받고 왕따를 당해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개인의 책임만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과 국민들의 서로에 대한 불신은 일본의 코로나를 더욱 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더 강력한 조치와 국민들의 의식 있는 행동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양산에 위치한 아파트에 부착된 메모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같은 동 주민이라고 밝힌 메시지의 주인공은 의도치 않게 코로나19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웃분에게 힘내시고 빠른 쾌유를 응원합니다 라며 저희 식구도 잠시 그분과 승강기에서 잠시 정도 같이 탑승하며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대화를 하였지만 그분도 저도 마스크를 잘 착용한 상태라 역학조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잠시 마음 조였지만 참 다행입니다 라며 마스크의 중요함을 알려드리고 우리 이웃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를 본 주민들은 코로나 확진에 대한 원망이나 꺼림보다는 이웃에 대한 걱정과 격려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 때 응원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 너무나 멋집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싶어요. 서로 헐뜯지 않고 탓하지 않는 참어른의 모습이 보입니다. 코로나 감염 과정 가운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걸린 사람이 의도로 걸린 게 아니라면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줘야 한다. 무조건 헐뜯는 과정에서 사회가 붕괴된다. 위기가 왔을 때 더욱더 뭉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은 코로나 확산세에도 초기부터 해외에서 평가받았던 집단 지성이 움직이고 있고 따뜻한 마음까지 서로 나눠가며 위기를 극복해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 대규모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우리는 왜 늦냐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백신은 내년치 앞당겨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세트리온 항체 치료제가 긴급 승인을 받아 13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처음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지시 녹십자 혈장 치료제에 이은 두 번째 한국이 내놓은 코로나 치료제였습니다. 당장 우리 방역당국은 아직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백신 대신 대규모 진단검사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와 더불어 치료제를 통해서 감염 확산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치료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세계 수출되어 코로나가 사라지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 사는 어린이 조나가 산타클로스에게 보내는 편지가 공개되면서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올해 크리스마스에 저는 갖고 싶은 게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찾아주셔서 저의 가족과 세계를 구해주세요. 이상 쓸멍이었습니다.